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자산말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수익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쭉 이어서 달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우리들의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스타쌤 정우철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네,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이제 11월 23일이니까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좀 떠올리면 우리가 또 선물도 받고 또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랑 또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되게 이제 기분 좋은 날이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시장이 정말 맨날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기 위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 열리는 걸 또 기다리고 또 실제로 이 장중에 매매를 하시면서 선물 같은 수익이 맨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기보다는 약간 스트레스 받고 또 걱정하고 또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 아직도 이제 장이 열리면 설레고 또 이 장이 열리는 걸 또 기다리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과연 또 저에게 수익을 줄까 이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님들은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이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 산타클로스라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법 같은 거를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선물 같은 수익, 또 선물 같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식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있는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열리는 이 주식시장도 맨날 크리스마스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 노하우라든지 제가 보는 시황 알려드릴 거고 또 우리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빨리 정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현금, 시드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오늘은 정말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뭐 평소에 한 다섯 종목 봤다라고 하면 오늘은 열 종목 이상 또 볼 거니까 제가 오늘 피디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열 종목 이상 하겠다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10종목 이상 오늘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에 매일 빨간 눈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또 많이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은 그래도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작은 보세요? 마감했는데 그렇게 네. 관망 심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관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뭐 빅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또 미국 휴장입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미국장도 평소보다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관망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저한테 주세요.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는
우리나라 지지, 우리나라 이 시장에 어디를 지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랑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이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한 2570포인트 정도. 2570포인트 때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밀리지 않고 쭉 우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2500포인트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2500포인트는 이제 기준봉이죠. 제가 방송에서도 기준봉 종목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지수를 볼 때도 이 기준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시가 이제 8월 달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당장 10월 달 증시 빠진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시장이 빠진 건 8월 달부터 많이 빠졌어요. 8월 달부터 이 시장이 하락 추세, 그리고 9월부터 하락 추세,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지수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 하락 좀 빠지다가, 최근에 기준봉이 등장을 했죠, 이 기준봉이. 기준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시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계속해서 우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구간은 이 기준봉의 종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500포인트 정도를 꼭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가상 2502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줘야 단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봉의 종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짜야 되냐면, 이탈한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증시가 쭉 우하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을 좀 하루빨리 간추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 당장 중요한 부분은 2502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제가 보는 이 시장의 관점에서는 2570포인트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2570포인트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 증시 올해 망치형 캔들 나온 다음에는 항상 직전에 5일 이동 평균선 꺾이는 데까지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당장 올해 1월 달의 흐름만 보더라도 여기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이 망치형 캔들 이후 이 증시가 직전 5일선 꺾이는 데까지는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5번 이상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2570포인트까지는 열려있고,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은 한 2502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시장이 상승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리하자면 2502포인트의 단기적인 지지, 그리고 257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증시가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 아랫골이 달아주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통 종목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전일 종가와 약간 동일하게 끝나면 매도보다는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해서 오늘장에서 좀 강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지루한 흐름. 지금 5개월 연속 이 박스권에 삼성전자가 갇혀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시장이 막 크게 막 하루 이틀 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증시는 2502포인트에서 257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들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잠시 후 이슈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2,500에서 한 2,57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 선까지는 좀 지켜줘야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기준봉의 종가를 또 이탈하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해주셨고요. 역시나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황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저희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의 첫 번째 종목 분석 요건입니다. 자,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두 번째는 추세 전환 기준봉 포착 여부 확인입니다. 저희 오늘은 상승 재료 두 번째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네.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로봇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제 사실 이 로봇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차트적인 부분 네. 그리고 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뭐 AI 반도체 관련된 네.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바꾼 이유는 네. 어떤 이제 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보단 이 기술적인 부분, 정확한 이런 차트에 나오는 타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맞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요건과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왜 강조 드렸냐면 첫 번째가 시장 대비 일단 강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대비 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장의 차트보다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추세 전환 기준봉이 확인된 종목이어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린 구간이 이 노란 색깔 박스 그죠? 지난주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 노란 색깔 박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매수 타점이었느냐. 바로 이 추세 전환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이죠. 자, 추세 전환 기준봉 포착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추세 전환 기준봉인데 왜 중요하냐. 단순합니다. 하락이죠. 종목이 하락합니다. 하락할 땐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락하는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죠? 대량 거래량. 이 하나의 캔들에 843만 주, 엄청난 대량 거래량. 어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주 정도. 거의 10배 이상이죠. 평균적으로 터졌던 거래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거의 한 29% 상한가 캔들이 저점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네. 제 기준에선 기준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준봉이 왜 중요하냐? 상승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줄 그렇죠. 흐름을 바꿔주는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 나온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이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이 구간이 바로 매매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한 종목 정도 더 보자면 자,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부터 좀 강조를 많이 드릴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이제 오늘 뭐 장중에 18%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10%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매매 기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하락이 나왔죠. 하락, 제주반도체 하락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종목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 여기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그렇네요. 그죠. 하나의 캔들에 2,500만 주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지금 포착이 됐죠. 네. 이 기준봉이 나왔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다음에, 정확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색깔 박스, 어제 날짜가 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수급이 또 2,500만 주 강한 수급이 오유장에서 확인이 돼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고 이 매매 타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주 반도체 역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떤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제주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과 함께 이런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 주머니 현금이 없죠. 왜? 손실 중인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이 계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간치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실 종인 종목들 빨리 정리해가지고 매매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 할 거예요. 근데 종목 상담 하더라도 제 기준에 맞춰서 기준봉이 나왔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지 손절해야 될 종목인지 정확하게 조금 봐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0종목 이상 본다 그랬죠. 제가 PD님한테도 부탁해서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잠시 후부터 종목 상담 또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장을 좀 찾아야 됩니다. 시장 대비 강한 장이란 추세도 좋아야 되겠지만 거래량도 이제 함께 실리면서 우상향하는 이 차트를 좀 시장 대비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야 될 게 바로 또 기준봉이잖아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준봉을 찾아서 그 이후에 이제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고 돌파를 해줘야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려면 또 저희만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 저희 스타쌤과 종목 상담 한번 나눠보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지금 상담 저희가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이당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멘토님. 폴라리스 오피스 5,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5,420원까지 오르더니 또 평단 바로 밑에서 훅 떨어지고 마네요. 이 종목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손절가를 좀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매수하는 건 쉬워요. 그냥 사면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는 건 쉬운데 이 기준이 없으면 손절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손절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또 내 감정도 들어가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셨을 때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냐면 매수하는 것도 기준봉이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도 기준봉에서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하신 가격대를 제가 이 분홍색깔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매수는 잘 하셨어요. 왜 매수를 잘 하셨냐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 나왔고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한가 나왔죠. 여기서 상한가면 엄청난 기준봉이 나온 건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주식이라는 게 100% 상승이 없어서 꼭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 기준봉의 종가, 이 상한가 캔들을 보고 들어갔으면 이 상한가 캔들의 종가 5060원 이탈됐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서 27%, 그죠? 내가 매수를 계획해서 들어갔던 자리에서 명확했던 손절 구간이 있었는데 이 손절 구간을 놓치니까 마이너스 27%,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마이너스 28% 정도 손실 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계획을 한 다음에 종목을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저점, 이 기준봉의 저점 이탈했을 때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줄여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가, 이 종가, 이 저가를 봤을 때, 시가가 3,970원이죠. 기준봉의 시가 3,970원이 이탈되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비중 더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밑으로 빠지게 되면 정말 뭐 2,000원대, 뭐 3,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서 손실이 막 50%, 60%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3,970원 이탈되면 비중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도 저희가 기준을 가져야 되지만 매도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매수를 하면서 손절가도 함께 또 계획을 잡으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97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라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탁하는 무지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80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후에 평단을 낮춘 금액이라 비중이 큽니다. 대응 방법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그래서 비중도 좀 늘어났고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정말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왜요, 왜요? 이렇게 어떻게 고점에 있는 종목에다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으실 수 있는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 보면은 당장 뭐 올해 3월 달부터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쭉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 종목이 만 원대 종목이었어요. 만 원대 종목에서 지금 불과 뭐 2, 3년 만에 97,000원 그죠? 97,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네. 엄청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거의 1,000배가 올라온 거죠.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10배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10배 올라온 종목이 고점에서 거의 4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지금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셔서 저는 뭐 이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점에 있는 종목에다가 비중 40%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바닥에서 600%, 700% 올라온 구간에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다시 발굴해서 거기다 비중을 좀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주식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700%, 800% 올라온 종목에다가 비중 많이 넣어 놓으셔서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대응 방법은 사실 뭐 저는 기준봉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봉에 뭐 종가를 지지한다라든지 또는 뭐 돌파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엠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이 종목 낙폭이 나오게 되면 정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밑에 뭐 내 돈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제 10월 달에 만든 저점 이탈되면 비중 줄이시라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어트 1파, 2파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종목 발굴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팁도 드리고 매매할 수 있는 기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몇 년 가져간다라고 해가지고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 더 미축이 되실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종목 비중 줄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10월에 만든 저점을 깬다면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다른 종목 발굴하셔서 다시 꼭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이번에 명신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명신산업 평단 4만 1천 원이고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손실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4만 네. 1천 원입니다. 명신산업. 4만 1천 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명신산업의 차트를 보면 네.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많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엄청 분위기가 좋은데 네. 명신산업도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4만 원대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상장주들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신규 상장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방망이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명신산업 상장할 땐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2만 원 밑에 있습니다. 이 상장을 2020년도 이 불장에 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주들 잘 움직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명신산업 보시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투자자분 명신산업을 너무 고점에 가지고 계세요. 미리 좀 손절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손절할 타이밍 놓치면 종목 계속 빠져요. 명신산업 2년째 지금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을 내가 2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물려서 2년째 들고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식시장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목이 한번 물리면 이 본절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2~3년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 들어와서 많이 올라가면 한 2만 1천 원에서 한 2만 4천 원 사이까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때까지 주식이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정리하자면 손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 못 하셔서 2~3년째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 많기 때문에 꼭 손절하시고 명신산업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또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스타쌤과 함께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QR코드 한 번만 스캔해 주세요. 그럼 링크 뜹니다. 클릭하셔서 12월 25일 숫자만 넣어주세요. 하나, 둘, 두로 넣으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스타쌤과 함께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SPG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반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SPG 29,6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SPG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PG 지금 수익 같아요? 중이시네요. 네. 29,600원 정도 이제 매수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보유 기간이 얼마나 들고 계셔야 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SPG는 기준보기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매수는 잘 하셨어요. 여기 이제 종목 하락하다가 최근에 기준봉 나왔습니다. 최근에 기준봉 나왔고. 오늘 장에서 약간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한 다음 주 중순 정도까지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추가적으로 막 강한 파동 나오면서 전고 좀 돌파 뭐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약해서 저는 수익 중이시니까 한 다음 주 중순까지만 지켜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다가 한번 상황을 나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솔트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장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솔트웨어 10% 매수가 1,883원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중간에 물타기를 하셨나 봐요. 매도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고 어떻게 보신 우리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을 제가 항상 차트에 표시를 해놓는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실수가 했는지, 네. 왜 실수였는지 자 보시면 이 기준봉의 종가 지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한 거죠. 보시면 고점에서 하락 나오고 뭐 기준봉 나왔죠 여기서 기준봉 네.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 나왔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 그렇죠? 종가가 딱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평당가예요. 이거 지지받는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 들어가셨어야 됐는데 섣불리, 예, 섣불리 들어가시다 보니까 종목이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손실 중이세요. 자, 1,900원에서 지금 1,4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저점 한 1,355원 정도 이탈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봉 만들면서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수익 전환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1355원 지지받는 거 체크하시고 이탈되면 손절하시고요. 기준봉 나오고 나서 종가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355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이탈이 되면 손절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 바로 만나볼게요. SY 만나보겠습니다. SY 5920원 20% 들고 계시는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영구영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SY 한번 가볼게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길게 가져갈 생각이 있으면 가져가도 돼요. SY를요?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 상담 주시는 게 거의 단기 매매하다가 물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한 2, 3년 들고 갈 생각 아니시면 정리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한번 들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저 SY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죠.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준봉, 이전에 기준봉이 여기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난 8월 달에도 기준봉이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락했다가 기준봉 나오고 기준봉 종가 지지한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기준봉의 종가와 지금 구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나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도 되겠다. 왜?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SY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직전 8월 달에 기준봉 종가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직전 기준봉인 8월 기준봉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죠. 이번에 제주은행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이팅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주은행 8,640원 1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차트 보니까. 네. 여기서 27,850원, 그죠? 27,8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8,0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네. 다행스럽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
주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이제 우리가 올라갈 생각만 하고 우리가 돈 벌 생각으로 이제 주식을 매매하지만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손절을 안 하십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도 이 시장에 오래 있었고 매일매일 시장을 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매수하고 나서 하락한 종목이 이 본절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50%보다 적다라고 생각해요. 시장에 있다 보면, 시장을 보다 보면 네. 내가 물린 종목이 원금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거의 뭐 드문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손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절 못하면 손절 어려운 거 아는데 손절 못하면 이렇게 하락합니다. 예. 마이너스 70%가 하락한 거예요. 말이 마이너스 70%지 이거 곧 본절 가려면 여러분 3배 올라가야 돼요. 3배. 8,000원 곱하기 3하면 24,000원인데 이 고점이 지금 27,000원이죠. 3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야지만 본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꼭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도 8,600원인데 지금 어때요? 손실 중이죠. 손실 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준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종목 빠졌어요. 빠졌고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네. 근데 기준봉 잘 잡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 들어왔던 이 시발점이 여기인데 기준봉을 이 위에 걸로 잡는다 하더라도 기준봉 여기 상단 이탈됐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기준봉의 종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기준봉 종가 8,100원 이탈되면 제주은행은 과감하게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100원 이탈되면 손절하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기준봉을 이용해서 손절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도 기준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생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종목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혼자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 주식하는 사람이 좋은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주식 산타클로스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선물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게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세 전환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입장만 하셔도 이 영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드리는 게 아니고 방송이 끝나고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검색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검색기가 뭐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이 스타쌤의 기법에 맞춰서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검색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계시면 제가 실전 강의와 종목들도 좀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이 검색기를 좀 받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색기에 이제 포착된 종목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하우를 제가 방송 끝나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매 기준이라고 해서 저는 매수와 매도만 생각했는데 매수 매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손절인 것 같습니다. 이 소탐대실이라고 저희 작은 손실 보기 싫어서 큰 손실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는 실전 강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카메라로 QR코드만 스캔해주세요. 1초에서 2초 뒤에 링크 뜹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 참여 코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동영상 어떻게 봤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운받아서 들어오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맥하는 제이진님께서 다스코 매입가 4,745원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스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45원이라고 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목이 역시 이제 손실 중이십니다. 네. 종목이 역시 손실 중이신데 이제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높게 매수를 하셨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거의 한 4%에서 한 5% 정도. 그래도 좀 양호하네요.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르게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스코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렇게 제 매매 기준인 거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지만 기준봉이 하나 등장을 했죠. 여기서 거래량 하나의 캔들에 한 173만 주 정도 들어왔고 우리 시청자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기준만 잘 잡으면 손실 뭐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손절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 얼마예요? 우리 시청자님 4,465원이잖아요. 이거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탈되면 손절한다만 기억하세요. 아, 이거 잘 못하겠어요 하셔도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아까 보셨잖아요. 종목들 막 고점에서 70% 빠지고 막 2, 3년째 지금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보셨잖아요. 이 종목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계시면 어려우셔도 이 4,465원 이탈되면 손절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지받으면 충분히 본절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지지받으면 본절까지 갈 수는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또 한번 추가 매수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465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지지를 만약에 받으면은요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때 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올해 이 종목을 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상한가님이 올려주셨거든요. 86만 2천 원, 비중이 80%입니다. 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70만 3천 원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상한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쵸 물려 계실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종목 상담할 때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국민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증시 하락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에코프로를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이 매매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스타쌤의 기준을 봤을 때 기준봉이 나왔죠. 이 종목도 보시면 고점에서 이제 하락해서 이 종목 이제 언제까지 하락할지 몰랐는데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으니 기준봉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종가상 85만 9천 원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라고 하면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텐데 기준봉 만들고 나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즉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종목이라도 정말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에코프로가 됐든 그 어떤 국민 주식도 결국에는 기준이 중요하다. 근데 비중이 80%시잖아요.
86만 원 정도에 매수하셔서 이제 단가가 한 80만 원 비중이 80% 정도 되시는데 저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봉의 이제 이 시가도 이탈이 나와서 저는 이 에코프로가 한 이 66만 원, 67만 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이번 달에 나왔었던 이 어떤 지지 라인 때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워낙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전망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66만 8천 원 정도 이탈이 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6만 원에서 67만 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또 고민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또 추가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파이버 프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기뻐하는 라이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파이버 프로 4,745원, 이분도 비중이 조금 크시네요. 50% 들고 계십니다. 추매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비중이 50%인데 왜 또 추매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중 50%를 투자를 네. 하셔서 더 비중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마이너스 비중 50%에 여기 지금 4,745원에 비중 50% 실어서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내가 비중 뭐 10%, 20% 더 넣어서 비중 70% 맞춰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비중 줄이셔야죠.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묻어두셔야 돼요. 왜냐 비중 50%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내가 뭐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기준이 없이 계속 추가 매수하면 계속 빠지고요.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최대한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준봉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파이버 프로는 아직 뭐 추세 전환이 나오기에는 기준봉이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당장 비중을 못 줄이시겠다라고 하시면 3,000원이 이탈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종목이 3,000원이 이탈되면 비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염없이 빠질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왜냐? 직전 이 지지 라인 때가 2,500원, 뭐 2,000원대까지도 지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 반등하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3,000원 이탈되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은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50% 이상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욕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3,000원 라인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요. 3,000원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주식 산타방 이야기 또 나눠보죠. 네. 어떤 선물 주실 건가요? 선물이야 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 또 네.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시는 거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게 검색기 하고 검색기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떤 교육이냐? 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타점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일일이 종목 상담은 못 해드리지만 기준봉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기준 없이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기준 잡고 투자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할 때도 기초 체력 중요하고요. 저희 몸에서도 코어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도 나만의 기준 꼭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산타 스타쌤 또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두로 눌러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주식산타 스타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여기서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